다음 소식입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주관하는 대입고입 입시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대학 수시전형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부분도 함께 평가하는 전형으로 교내 활동을 비롯한 독서와 교내 수상 등 학생부를 통해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전문 강사를 초청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컨설팅을 통한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이 수시의 비중을 늘리고 있고, 그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한국 컨설턴트 협의회가 대전 지역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또 이제 진로 진학 상담사 1급 선생님들의 진로 폰 컨설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